오지니카. 스타리그 2016 시즌 1 패자조 2라운드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어윤수 선수입니다. 이신영 선수와의 팀킬 매치에서 2-0 퍼펙트 승리를 거두며 패자조 2라운드에 진출했는데요. 기록 16강에서 변현우 선수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최근 5경기 전승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내의 프로소스 조지현 선수입니다. 김대엽 선수와의 동족전에서 2-0 뼈아픈 패배를 당하며 패자조로 내려왔는데요. 김준호 선수와의 16강 경기에서처럼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오늘 어윤수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타리그 생존자를 결정질 전장 살펴보겠습니다. 어윤수 선수는 울레나, 세라스페어, 레릴랑마루를, 도지현 선수는 어스름탑, 궤도조 선수 세라스페어를 선택했습니다. 두 선수의 공동 선택 맵인 세라스페어에서 첫 번째 경기를, 그리고 두 선수의 1순위 맵인 어스름탑과 울레나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가 차례대로 치러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생존자는 누가 될 것인지 경기장에 도착한 두 선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VCR에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자, 그러면 두 선수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네, 자, 스타리그 2016 시즌 패자조 이번에 3라운드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VCR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장에 선수들이 도착하면 우리 연출진들 다 나가서 녹화를 하게 되는 거니까 쑥스러움까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경기에서는 두 테란이 올라갔습니다. 한인석 선수와 변현 선수가 올라갔고 이번에는 그 이목의 중심인 어윤 선수 또 조지현 선수의 경기이기 때문에 진짜 재미있는 저그 프로토스 이 대전이 성립이 됐단 말이에요. 네, 남아있는 두 경기가 저그 대 토스의 그렇죠. 정말 최근에 뜨거운 선수들 간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3판 2선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또 사이스 있게 또 어윤 선수를 응원하는 네. 네, 플랜카드도 봤고요. 어우, 이시라고. 어우, 네, 어윤수 우승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아니, 뭐 쭉쭉 탄탄대로 지금 걷고 있거든요. 예. 어윤수 거의 최근 뭐 7승 3패 그리고 뭐 상대 종조청 8승 1패 이 패배들은 한 번 변현우 선수에게 패배한 거 말고는 거의 전승이에요. 그렇죠. 네, 그때 한번 처음에 패배한 거 말고는 지금 다 이기고 있는 어윤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이야말로 계속 오잇 오잇 할 수 있는 네, 앞쪽으로 그, 나가서 네, 지금 그 상태입니다. 네, 뒤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좋습니다. 세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 어윤 선수와 조지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효하고 있는 어윤수 선수 사자를 모르는 듯한 네, 맹수입니다. 맹수 맹수의 네. 날카로운 야. 치아까지 아, 이빨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맹수니까 네. 이빨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조지현 선수의 모습이었네요. 자 좋습니다. 두 선수 준비 마쳤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매치에선 누가 먼저 1승 올릴 수 있을지 경기 바로 출발합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매치 어윤수 선수 대 조지현 선수, 조지현 선수 대 어윤수 선수의 경기입니다. 현재 4시 위치한 빨간색 저그 어윤수 선수입니다. 네, 이에 맞서는 선수입니다. 2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조지현 선수입니다.
네, 선수도 선수지만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의 환성, 환호 소리가 진짜 오늘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즐기는 모습 참 좋네요. 네, 모두 유채코 첫 방이라서 네, 그렇죠.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오시지 않았을까. 30분 네. 뒤에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 저 예고가요? 예, 네네네. 예고뿐만이 아니라 네.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유대 해설의 그 재미난 모습. 실제로 이제 실사를 보시게 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더 재밌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가시지 마시고 좀만 네. 기다리면 시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30분 뒤에 바로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 네. 보시면서 또 많은 또 시청도 시청도 하시고 신청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직관도 하시면 좋겠고요. 날이 상품 많아요. 상품 기가 막힙니다. 그럼 있어야 되겠네요. 네. 이왕 네. 김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예, 네. 진짜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프로토스와 저그의 경기, 저그와 프로토스의 경기. 자, 일단 대군전 네. 바로 담도했고요. 어윤수는 지금 뭐 토스전 전승입니다. 전승. 막강 그 자체고요. 그 최근 진 거는 다전제에서 몇 번 진 거 말고는 결국 이긴 거거든요. 그 다전제가. 좋네요. 예. 그러고 말 그런 거 말고는 지금 완벽한 토스전을 보여주고 있는 어윤수입니다. 많은 저그 유저들이 또 프로토스 상대를 어떻게 또 해야 될지를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반대로 또 프로토스 유저는 저그 상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켜봐 주시고요. 네. 밸런스의 패치가 이루어진 직후에는 약간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그게 다 저그가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렇죠. 또 최근에 주성욱 선수가 보여준 경기력을 또 본다면 역시나 선수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충분히 밸런스는 다시 한 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중심에 또 조지현 선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조지현 선수 또 어떻게 프로토스 조지현 선수는 어유 선수를 또 상대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게 막강한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저그들을 상대로 프로토스들이 또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그 중심에 또 첫 번째가 될 수 있을지 일단 이런 식으로 배를 불렸을 때 프로토스가 예언자 위에 사도로 그냥 시원하게 찔러 초반에 끝내는 경기도 최근 있었었는데 네. 조지현 선수의 패턴은 분명히 다른 선수들과는 좀 다르거든요. 예. 본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타이밍들로 어윤 선수의 좀 의표를 찔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안쪽에 그림자 찔러 넣었습니다. 취소. 뒤쪽으로 빠지는 사도 세 번째 부하장까지 확인합니다. 네. 사도를 한번 먼저 찔러주고 나서 저글링 많이 찍게 만들고 정신없이 만든 상태에서 포화 촉수가 완성이 잘 안 될 때 막 치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면 그러면 당연히 토스가 좋겠지만 네. 최근 저그들 체력화가 굉장히 또 뛰어나거든요. 지금 뭐 대군주로 또 갔고요. 우주가 한번 있는 것까지 슬쩍 보고 네네. 나옵니다. 이러면 뭐 촉수 타이밍이 완벽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대로 방비. 못 봤으면 새로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죠. 무기력한 패배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꼼꼼하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딱 세 개 포자 촉수 건설합니다. 진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못 보고 나서 판단을 잘못 네. 내리게 되다가 뭐 지는 경기들 많이 봤거든요. 참. 자 이러면서 보통 이제 프로토스가 트리플을 많이 생각을 하니까 네. 저글링도 이미 그쪽에 가 있어요. 예. 네. 자 와 있네요. 오이! 다이! 광물까지 물고 아! 있는데 아유 잡힙니다. 네. 어우. 이런 포인트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윤수가 프로토스 전 승률이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또 생각했던 타이밍이 조금씩은 네. 어긋나는 거거든요. 뭐 마음 같아서는 진화장까지 건설해서 드랍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네. 방금도 예언자가 펄스 광선 켰다가 또 끄는 듯한 모습도 분명 보였었거든요. 예. 그런 거 하나하나가 조지현 선수의 페이스 지금도 펄스 광선 켜놨어요. 네, 켜놨네요. 네.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될 실수인데 네. 그만큼 어윤수 선수의 저글링의 움직임에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만화는 그냥 뭐 다 썼네요. 그러니까 미세한 움직임 네. 때문에 지금 손이 어긋났던 거예요. 네, 이 저글링의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네. 네, 조지현 선수 당황시키는 거고 그거를 어윤수가 봤거든요. 예. 너 당황했구나. 그럼 이렇게 풀어나가면 네. 되겠구나. 네. 또 자신감, 그렇죠. 자신감이 업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은 그 양희설이 예전에 저한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 좋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네. 집결지가 상대방 본진 쪽에 가 있었어요. 네. 요거는 실수. 뭐 한 기 정도 잡힐 수가 있는데 두 기까지 잡히는 건 실수입니다. 여기 항상 그 칭찬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실수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뭐 대건주 쪽이 굉장히 예. 아까 아쉬운 부분이었고. 네. 자, 연자 두 기까지 이제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자 이게 같이 이제 사도와 함께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견제인데 여자 하나 격출시킵니다. 저그가 제일 까다로워 할 법한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히드라리스크 찍기 전에 최대한
일벌레를 못 찍게, 멀티를 못하게 저글링을 누르게끔 하는 건데 어윈스 선수가 적절하게 대처를 잘해주면서 저글링을 아주 많이 찍은 것도 아니고 히드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찍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자 입구 한번 봐야 되고요. 입구 승조. 위치도 상당히 가깝고, 예, 그리고 앞마당을 지켜내려면은 거리가 되게, 그러니까 면적이 되게 전방위적이기 때문에, 네. 예, 이건 조지현 선수의 정말 역장과 기가 막힌 컨트롤을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근데 전멸 시작을 했다는 게 조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 분명히 히드러와 저글링 위주란 말이에요. 파수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라서, 과연 저 전멸이 되기 전에 어떠한 그 수비가 나올 것인지인데, 어윈스 선수도 상대방의 병력의 구성을 확인하게 된다면, 아! 이거는 전멸을 누를 수 있겠구나. 물론 지금은 3개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추가 소환이 이루어지는 병력을 본다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역장 실수가 나와서는 안 돼요. 네. 자, 파수계 현재 6개 에너지 계속 채우고 있고요. 자, 이동하면서 봅니다. 그대로 가나요? 저렇게 많은 파수기를 보니까 그만큼 저 넓은 트리플을 적의 공격에서 수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구나 네. 라는 것들도 느낄 수가 있고요. 원래 파수기 많이 안 찍잖아요. 근데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트리플을 지켜야 하니까요. 네. 개방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침착하게 경기 풀어나가는 조지현 선수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능선 하나만 넘으면 상대편 기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까워요. 굉장히 네. 굉장히 정차 상대방의 병력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순식간에 빠른 대처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파수기 6기 함께 이동. 그리고 이제 환상불사조가 정찰을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유닛들. 네. 우주관문에 이어서 암흑성소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관문과 불사조를 지어주고 있는 거죠. 네. 파수기 정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환상정찰. 네. 네. 상대방의 둥지탑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런 식의 플레이가 나오는 거고요. 암흑성소는 분명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변수. 별 수 없다. 네네. 승리 드립니다. 네. 하긴 패러디하기 좋은 이름이기도 해요. 수간도. 네. 예전에는 한지원 선수와 연간에서 막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서 막 얘기도 나오곤 했었거든요. 예. 여튼 지금 어윤 선수는 경기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거기에 뮤탈리스크 확인했고 추가로 히드라이스크 불이 가시적굴로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해도 그냥 급하게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조지현 선수. 환상불사죠. 네. 나오는 추가적인 유닛들 뮤탈리스크를 더 찍는지 네, 그거를 파악을 잘 해줘야 되겠죠. 네. 양 선수의 수싸움입니다. 네. 서로를 좀 속이면서 상대방이 잘못된 유닛을 찍기만을 바라는 그런 움직임을 양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너무 과한 불사조가 나와서도 안 돼요. 네. 네. 계속 불사조 찍고 있거든요. 네. 자, 넓게 자리 잡습니다. 어윤수. 네. 자, 어윤수는 뮤탈리스크 생산을 멈췄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지금 나간 환상 불사조가 그걸 봐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정신없이 막 밀어닥치다 보니까 자, 일단은 지금 조지현 선수가 계속 불사조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6시 방향으로 뮤탈리스트. 자, 불사조 굉장히 많아요. 조지현 선수가 지금 불안한 건 이제 로봇공학 시설류에 유닛이 많이 없다라는 건데 네. 그런 공백을 파수기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예. 자, 파수기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일단 역장 치면서 막습니다. 아, 유닛 굉장히 많고요. 위치가 저거에 굉장히 좋거든요. 강자. 네, 역장 한번 뺏고 광자 과충전 뺐습니다. 아래쪽부터 공격 어윤수. 그리고 불사조를 잃게 되면 뮤탈 한번 쭉 찍을 수 있거든요. 불사조 관리 잘 해줘야 돼요. 네. 예. 다시 한번 뒤쪽으로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암흑기사. 아. 암흑기사. 좋았죠. 네. 감시군주가 없는 타이밍에. 네. 네. 정말 위험했지만 잘 밀어내고 있습니다. 와. 자, 이것도 좋아요. 자, 아주 뒤로 왔고, 일단 2킬 올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픈 곳을 지금 잘 찔렀습니다. 조지현 예. 선수가. 네. 어윤스 선수가 지금 바퀴를 더 찍었거든요. 네. 이는 시간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였는데, 암흑기사에 의해서 불멸자가 쌓일 만한 시간, 멀티라는 시간을 주게 돼버렸습니다. 시간을 벌었어요. 자, 일단 포도촉수 만들면서, 가시촉수 만들고 있으면서. 네. 가시촉수 앞마당 쪽에. 자, 경력 가시촉. 직급. 네. 가시촉 대동해서 러시아의 어윤스 선수가 다시 한번 갈 수가 있죠. 예. 조여놓고 12시를 다시 한번 연결차 파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윤 선수. 그럼 주도권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고요. 공격이 닿는 돌이거든요. 네. 자, 앞쪽까지 위쪽 올라갑니다. 이번엔 가시촉수로. 자, 전술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가시죠. 네. 불멸자 세기는 부실합니다. 부족해요. 거기에 추적자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화력이 어윤 선수가 굉장히 세거든요. 불멸자가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역장으로 가져놓고 시간 버는 거였는데 벌써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착했죠? 네. 아까 유대련선이 말씀하신 대로 지상간의 거리도 가깝습니다.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좀 가시적 조금 더 올라와서 자리 잡으면 건물 파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닿는 거죠,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여기를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왼쪽으로 우회하죠. 예. 네. 아, 이건 불멸자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돌진 광전사 관문진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것도 아니라서 예. 지금은 가시 쪽이 굉장히 화력 발휘를 잘할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자, 기동성 이용해서 이번에 중앙 쪽이시작 넓은에 한번 자리 잡습니다. 자, 가시 지역 넓게 배치 아래쪽까지 역장은 좋아요. 자, 선을 긋는데요. 네. 자, 그리고 가시쪽 점사 잘해야 되고요. 불멸차 예. 관리 잘해야죠. 그나마 조지현 선수 거리 잘 재고 있어요. 네, 불멸차로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결국엔 어윈스 선수도 가시쪽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히드라가 충원이 되었을 때 그때 조지현 선수의 또 다른 위기가 네.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히드라 수목이 더 찍어줬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데 예. 끝이 아니에요. 자리 잡았어요. 어윈스 조부지요. 가시쪽 점사. 자, 점사 가시쪽 점사. 자, 불멸차와 가시쪽의 싸움 뒤로 올리면 추가로 경우 하나 자 보이나요? 보이나요? 관측소 잡혔나요? 자, 하나인데 이거 관측소 없어요. 자, 없고 일단 앞쪽까지 병력 나가서 맞아요. 이거 추가 병력 옵니다. 자, 이거 뒤로 빼야죠. 히드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빠지는 와중에도 불멸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인데 저거 뒤쪽에는 가시죠. 네, 자, 1위가 불멸자 세 개 한 번에 잡힙니다. 아, 굉장히 초반에 상... 이거 지금 관측 너무 아쉬운데요. 취재. 야, 와, 이 관측에서는 한 개 아쉬워. 네. 결과적으로 가시지옥 한 개가 불멸자 다섯 개 정도 끊어졌어요. 너무 깊숙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시지옥 라인 다 없애버리고 잠깐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관측선이랑 같이 뭔가 공격을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 한 개가 살아남으면서 그리고 관측선이 잡히면서 네, 결국 어찌할 수 없는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술을 썼거든요. 예. 근데 결국 그렇게 되니까 앞뒤가 없어져 버리는 좀 진퇴양난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어윈 선수의 움직임 12시 쪽으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중간 쪽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공격 자리 잡은 가시지옥. 야, 어윈 선수 역시 움직임 살아있네요. 네, 근데 진짜 뮤탈리스트를 한번 보여주게 됨으로써 불사조를 강제하고 파수기 트리플을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해 파수기와 전멸 수정자를 선택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 순간을 넘기기에는 좋은 방법이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다지 재미를 많이 보지는 못했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수싸움, 그러니까 한번 펼쳐지는 수싸움에서 어윈 선수가 조금씩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주도적인 위치로 올라가는 상황 봤습니다.